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어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의 전국적 봉헌을 기념해 한국교회 신앙의 못자리인 내포지역을 도보로 순례하고 순교자들의 거룩한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한국평협이 주최하고 대전평협이 주관한 이번 성지순례에는 전국 각 교구 평협회장단과 임원, 일반 신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솔매성지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순례에 앞서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거룩한 순교 신심을 되새겼습니다. 성지 순례는 성지 방문 또는 성지 관광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순례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순교자들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깊은 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있고 자유로움과 특별히 듣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매성지를 출발해 내포지역 신앙 구심점인 합덕성당을 거쳐 무명순교자 묘역에서 참배한 후 신리성지까지 총 11km 구간을 순례한 참가자들은 함께 기도를 바치며 125위의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뜻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더 계속 가서 우리는 이 순례하는 교회의 이름으로서 또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평협은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 기도운동 상본과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으며 이달 중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를 초청해 강연회도 열 계획입니다.